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로에 선 가수 김호중이 잠시 뒤 슈퍼클래식 공연을 엽니다. 거짓말과 늦장 사과 등 거듭된 논란에도 예정됐던 공연은 강행하고 있는 겁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 들어보죠. 서영석 기자. 네, 서울 올림픽공원 K스포돔 앞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잠시 뒤인 오후 8시부터 가수 김호중의 클래식 공연이 시작되는데요. 공연 시작을 앞두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는 긴 줄이 보이실 텐데요. 이번 논란으로 취소된 표를 구하기 위해 모여든 김호중 씨의 팬들입니다. 김호중의 소속사 생각 엔터테인먼트는 오늘과 내일 공연을 끝으로 자숙의 시간을 갖기로 했는데 팬들의 지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에 응한 분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젊은 애를 그렇게 찍어 눌러가지고 그 잘못되면 어떡할 건데.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 봐요. 아니, 잘못된 건 잘못했지. 네, 그런가 하면 내일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있는데 내일 공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결론적으로 김호중 씨는 내일 공연에 불참합니다. 티켓 판매처인 멜로는 내일 김호중의 불참으로 예매한 표를 환불할 경우 전액 환불하겠다고 공지를 띄웠는데요. 김호중 소속사 생각 엔터테인먼트는 내일 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되면 콘서트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상관없이 콘서트 불참을 확정 지은 겁니다. 이로써 오늘 콘서트가 자숙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콘서트가 됐는데요. 구속이냐 아니냐를 가를 영장 실질 심사를 하루 앞두고 팬들에게 공연 중간에 어떤 심경을 밝힐지도 관심이지만 이번 공연은 개인 콘서트가 아니어서 말을 꺼내기 어려울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올림픽공원 K스포 돔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